아, 황 호미고 저기가 상생손. 야, 동해바다 아주 죽여주네. 어우야, 느낌이 있다 포차들. 포항의 바위굴 먹어볼까 합니다. 노적성의 포차인데, 어우,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요. 자, 이제 먹어볼 건 이제 바위굴. 자, 용왕님 해물라면. 그렇게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먹어볼 건데, 자, 차로 좀 운전해갖고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 영상에 아쉽게 음주 모습은 이제 좀 실리지 않을 예정입니다. 좀 양해 부탁드리고. 아, 근데 여기는 꼭 나중에 소주 한잔 하러 또 와야겠다, 여기는. 여기 사장님도 그 유튜브를 운영을 하세요. 채널에 그 노적성애라고 뭐 낚시나 해작 뭐 물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시는 채널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. 아, 그리고 따로 여러분들 무슨 뭐 촬영 의뢰를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이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예. 자, 오, 그렇지. 이게 진짜 원래 오리지널 홍합탕이죠. 섭이라고 불리는. 야, 야. 어마어마하다 이거 진짜. 야, 이 바위굴. 와. 이야. 여기 굴, 이 바위굴이 유일하게 이쪽에서 사장님이 직접 가서 채취를 하신대요. 물론 합법적으로. 역시 다. 여기 바위굴. 와. 아, 크기 보세요. 자연산 바위굴. 어, 굴 관자가 거의 기죽이만 합니다. 어, 입에 넣자마자 굉장히 시원하면서 빡 빨리 들어가는데. 미쳤다, 지금 내 약이다. 지금 소주를 못 먹다니. 아, 국물. 와, 새우랑 야 홍게. 어우. 어우, 이게 지금 너무 시원하고 좋은 게 해물이 들어가서 낼 수 있는 그 시원한 맛이 콩나물이랑 만나가지고 진짜 엄청 극대화가 돼 있고, 전 너무 좋은 게 간이 그렇게 막 세거나 강하지 않아요. 컵 오리지널 홍합탕 요거 같은 경우는 청양고추를 좀 쳐요. 밋밋하신 분들은 넣어서 먹으라고. 아, 지금 여기다가 지금 술을 못하다니. 양식 홍합 그 담치라고 하죠. 그게 쫀득함 한 3배? 어우. 나는 면이 뿌니까. 아. 요건 좀 제거를 해주고. 아유, 한 번에 3개 정도씩은 잡숴줘야지. 아. 식감 자체는 이 관자 있는 쪽은 진짜 키조개 관자 같이 쫀득하고.
내 안쪽 요런 살은 생선 애를 먹은 것처럼 싹 입안으로 딱 퍼져요. 그 향도 쫙 퍼지면서 아우. 야 이게 좀 약간 벚꿀하고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느낌이네. 야. 아 새우. 이건 뭐 술 많이 먹고 해장으로도 좋고 이거 먹으면서 술 먹어도 좋고 야 서분 진짜 요게 허에 붙은 요게 좀 뛸라고 하면 잘 안 뛰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럴 때는 그냥 비닐장갑이라 그런 거 낀 손으로 여기 잡고 야 이거 쫀득하면 어쩔 거야 이거 와. 와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아, 시원한 국물 베이스의 라면 건더기도 건져 먹는 재미가 너무 좋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원하면서 그 라면이 내야 될 맛은 딱 내주지만 간이 그렇게 딱 강하지 않은 게 진짜 저는 야 이거 해장으로도 너무 좋고 안주로 먹어도 진짜 끝장날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진짜 가서 직접 따는 걸 보고 싶을 정도다 이거는. 그리고 양식 담치 그 홍합한테 미안하지만은 절대 그게 따라올 수 없는 아, 한 3배 강력한 이 쫀득함이 있는 첩 탕까지 해서 오늘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에 이거 꼭 술 한잔하러 따로 또 와봐야겠네요 진짜 기회 되시면 여기 오면은 소주 한잔 하실 때 여기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